맑은 하늘과 하얀 구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하늘을 향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나를 부른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기어나오라고. 이것은 하늘이 아니다. 하나님의 갤러리다. 하나님의 갤러리.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갤러리는 똑같은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하늘은 주님의 권능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하늘, 즉 자연의 모습은 주님의 신실하심 또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자연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수로는 60년 만에 물속의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수질이 좋아졌고요. 인도의 대기질은 완전히 좋아져서 어느 한 도시에서는 30년 만에 200km 멀리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을 한 지는 오래전 일이고요. 유럽 우주국 지구 관측 책임자는 지난해에 비해 이산화 질소 농도가 40%까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뜸해지면서 자연의 야생동물이 더 많아졌고 소음이 줄어들면서 지진파의 잡음이 줄어들어 덕분에 지진 관측도 쉬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도 원래의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연이 그 아름다움을 더욱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것 또한 궁금해졌습니다. 90일 성경일독 오늘의 미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5, 쾌적한 환경 만들기, 분리수거하기, 일회용 용기 사용 줄이기입니다. 주님 주신 동산을 가꿀 줄 알 때 그 동산의 아름다움은 빛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뒤를 이어 다음 세대가 그 빛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90일 성경일독의 주제인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은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공 스티커를 꼭 붙이시기를 소망합니다.